미디어 박혜성 기자 현대차가 울산 광역시와 광주 광역시, 경남 창원시각 시청을 수소전기차 넥소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현대차는 이들 도시에 넥소 1호차 전달식을 진행했다. 울산과 광주, 창원은 수소전기차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온 곳이다. 이번에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의지를 담아 넥소를 직접 구매했다. 이에 현대차는 이들 도시를 넥소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울산 1호차 전달식은 현대차와 울산 광역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수소 전기 하우스 오픈 행사에서 진행됐다. 하은태 현대차 울산 공장장이 김기현 울산 광역시 시장에게 수소 전기차 넥소 1호차를 전달했다. 광주 1호차 전달식은 광산 CNG 충전소에 새롭게 마련된 동곡 수소 충전소에서 진행됐으며 이광국 현대차 국내 영업본부장이 윤장현 광주 광역시 시장에게 1호차를 전달했다. 창원시 넥소 1호차는 4월 이후 전달할 예정이다. 넥소는 이날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9일월부터 26일월까지 6일간 영업일 기준 진행된 예약 판매 결과 정부 보조금 지급 가능 대수인 240대의 4배가 넘는 1061명이 예약에 참여, 수소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 넥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1회 충전 거리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3단계 공기청정 기술로 미세먼지를 제거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주목받고 있다. 넥소 1000대 운행시 디젤차 2000대 분의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나무 6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격은 모던 6,890만원, 프리미엄 7,220만원이며 정부 보조금 2,25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1,000만원에서 1,250만원을 더하면 최대 3,5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넥소 모던은 3,390만원, 프리미엄은 3,720만원에 구매 가능한 셈이다. 광주 창원은 보조금 현재 미정. 지자체별로 발표되는 공모 일정과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고객 인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세부적인 구매 및 공모 절차 등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지자체 수소전기차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전용 정비망을 강화, 전국 22개의 서비스 센터에 넥소 전담 정비 프로그램을 마련해 수준 높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센터의 넥소 차량 이용 및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수소전기차 서비스 전담 항목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연료 전지 부품의 품질 보증 기간을 10년 16만 킬로미터로 운영해 수소전기차 전용 부품에 대한 고객 부담을 최소화했다. 차는 넥소의 본격적인 출시와 함께 울산 광주 창원 내 판매 지점에 차량 전시와 고객 시승을 진행하고 수소전기차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울산에 이어 광주와 창원에도 수소전기 하우스를 전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소 전기차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넥소를 주제로 동화책을 제작하는 신개념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성장 세대를 포함해 글로벌 고객에게 수소 전기차와 미래 사회의 이동 수단을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코미디@carmedia.co.kr
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 감디어 고 KR 카미디어 박혜성 기자 현대차가 울산 광역시와 광주 광역시, 경남 창원시각 시청을 수소전기차 넥소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현대차는 이들 도시에 넥소 1호차 전달식을 진행했다. 울산과 광주, 창원은 수소전기차 허브로 거듭나기 위해 수소전기차와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온 곳이다. 이번에도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 의지를 담아 넥소를 직접 구매했다. 이에 현대차는 이들 도시를 넥소 1호차 주인공으로 선정했다. 울산 1호차 전달식은 현대차와 울산 광역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수소 전기 하우스 오픈 행사에서 진행됐다. 현대차 울산 공장장이 김기현 울산 광역시 시장에게 수소 전기차 넥소 1호차를 전달했다. 광주 1호차 전달식은 광산 CNG 충전소에 새롭게 마련된 동곡 수소 충전소에서 진행됐으며 이광국 현대차 국내 영업본부장이 윤장현 광주 광역시 시장에게 1호차를 전달했다. 넥소 1호차는 4월 이후 전달할 예정이다. 넥소는 이날 전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 넥소는 세계 최고 수준의 1회 충전 거리를 갖췄을 뿐만 아니라 3단계 공기청정 기술로 미세먼지를 제거해 달리는 공기청정기로도 주목받고 있다. 넥소 1000대 운행시 디젤차 2000대분의 미세먼지를 정화하고 나무 6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격은 모던 6,890만 원, 프리미엄 7,220만 원이며 정부 보조금 2,250만 원과 지자체 보조금 1,000만 원에서 1,250만 원을 더하면 최대 3,50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넥소 모던은 3,390만 원, 프리미엄은 3,720만 원에 구매 가능한 셈이다. 광주 창원은 보조금 현재 미정. 지자체별로 발표되는 공모 일정과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고객 인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세부적인 구매 및 공모 절차 등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지자체 수소전기차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수소전기차 전용 정비망을 강화, 전국 22개의 서비스 센터에 넥소 전담 정비 프로그램을 마련해 수준 높은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고객센터의 넥소 차량 이용 및 서비스 관련 문의사항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수소전기차 서비스 전담 항목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수소연료 전지 부품의 품질 보증 기간을 10년 16만 킬로미터로 운영해 수소전기차 전용 부품에 대한 고객 부담을 최소화했다. 현대차는 넥소의 본격적인 출시와 함께 울산 광주 창원 내 판매 지점에 차량 전시와 고객 시승을 진행하고 수소전기차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울산에 이어 광주와 창원에도 수소전기 하우스를 전시하는 등 적극적인 수소 전기차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넥소를 주제로 동화책을 제작하는 신개념 마케팅을 실시함으로써 성장 세대를 포함해 글로벌 고객에게 수소 전기차와 미래 사회의 이동 수단을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카미디어.com.kr 카피라이트 시 자동차 전문 매체 카미디어 www 카미디어 알파 TD 스크린 위드스 윈도우 위너 위드스 이프 TD 스크린 위드스 1140 라지 모니터즈 다큐먼트 라이트 인즈 클래스 어드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1라인 블라크
위드스 468px, 하이트 60px 데이터헤드 클라이언트 컵값 03766623713056 데이터헤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인즈 if TD 스크린 위드스 1019 TD 스크린 라이트 인즈 클래스 어댑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라크 위드스 468px, 하이트 60px 데이터헤드 클라이언트 컵값 03766623713056 데이터헤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인즈 if TD 스크린 위드스 768 TD 스크린 라이트 인즈 클래스 어댑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라크 위드스 468px, 하이트 60px 데이터헤드 클라이언트 컵값 03766623713056 데이터헤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인즈 if TD 스크린 위드스 768 본즈 라이트 인즈 클래스 어댑시비 구글 스타일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라크 위드스 300px, 하이트 250px 데이터헤드 클라이언트 컵값 03766623713056 데이터헤드 슬라트 50억 3123만 9483.